백발백중 여러분들 퍼팅 실력이 향상돼서 여러분들의 스코어가 최소 10타 이상이 줄 수 있어요. 퍼터만 잘하면.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퍼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현실적으로 쇼퍼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 아주 정확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공을 통과되는 직선 라인에 한 20cm, 30cm 앞에 공 두 개를 두세요. 지금 홀컵까지의 거리는 2m 정도 됩니다. 2m든 10m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 20cm, 30cm 앞에 이 공, 두 개의 공에 통과만 시켜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라이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통과만 시켜주면 공은 어차피 떠났기 때문에 그 라이를 타고 들어가는 거죠. 공치기 전에 우리가 공의 라인을 미리 놓잖아요. 그럼 이미 그걸 믿으셔야 된다 이거죠. 지금부터는 어느 라이가 있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시작 지점에서 20cm 혹은 30cm 앞에 공을 이렇게 두 개 두시고 그 사이로 계속 통과시켜주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면 가장 좋아지는 거는 공이 잔라이를 안 타고 내가 본 방향 그대로 쭉 하고 공이 직진성이 좋아집니다. 자, 그럼 실제로 라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30cm 앞을 통과시키는 연습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오른쪽에 라이가 있든 왼쪽에 라이가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나는 30cm 앞에만 통과시키면 돼요. 공치기 전에 이미 캐디님이 놔주든 혹은 내가 이렇게 방향을 맞추든 이미 방향을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믿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직선 라인을 초반에 흔들리지 않게 공의 직진성을 잘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홀컵보다는 이제는 직선 방향 한 30cm 앞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통과시켜준다. 그러면 당연히 그 라이를 타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본 라이를 타고 들어가겠죠. 공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럼 공은 이렇게 라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라이를 잘 봐도 홀컵을 자꾸 의식하면 이렇게 홀컵 쪽으로 자꾸 치게 돼 있어요. 나란히 둔 저 공 사이에 자신 있게 통과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공이 들어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불필요한 잔라이들을 안 타고 여러분들이 본 방향 그대로 공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터치감입니다. 아마 아마추어 골퍼분들 사이에서는 이 터치를 밀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레슨을 할 때도 프로님 퍼터를 밀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손뼉을 쳐보시라고. 그러면 손뼉 소리가 나죠. 그런데 이건 때리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고요. 근데 이렇게 손뼉 소리가 안 나면 이거는 사실 미는 개념보다 이렇게 문대는 개념이 가깝죠. 이렇게 스윙만 크고 공의 힘의 전달력은 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롱퍼트 하는데도 이렇게 뒷땅을 치는 분들도 제가 간혹 봅니다. 이 공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쨌든 쳐야 앞으로 가지 뭐 손목을 끝까지 고정해서 이 어깨 움직임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모양을 생각하면서 퍼팅을 하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방금처럼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터치감 연습할 때는 이렇게 공을 두 개씩 놓고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느낌으로 한번 때려보면 뒤에 있는 공까지 이렇게 문대듯이 터치를 계속 하면서 갔습니다. 두 개의 힘의 전달력을 주려면 약간은 여러분들이 뭐 때려라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하이파이브를 할 때 손뼉 칠 때처럼 터치가 들어가고 그리고 잘 보세요. 자연스럽게 헤드가 여기서 또 끊는 건 아니지만 딱 멈춥니다. 이렇게 문대듯이 타겟 쪽으로 홀컵 쪽으로 쭉 미는 개념이 아니고요. 두 개의 공을 친다. 친다. 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왼발 끝 정도에서 아마 헤드가 멈춰질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응용을 해보는 거예요. 왼발 새끼발가락 앞쪽에 공을 하나 놓아주세요. 공 두 개씩 치면서 터치감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였단 말이에요. 그런 움직임에 터치감을 주고 왼발 새끼발가락 앞에서 멈춰보는 겁니다.
억지로 멈추는 게 아니고 터치를 정확하게 해놓으면 굳이 이 클럽 헤드를 홀컵 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습관이 없어질 거예요. 30cm 앞에 직선 라인으로 통과시킨다. 헤드가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새끼 발가락, 왼발 새끼 발가락 앞에서 헤드가 멈춰질 겁니다. 공 두 개 터치감. 제가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는 걸 봐도 여러분들 이게 뭐 이렇게 미는 느낌보다는 좀 때리는 느낌에 가깝다고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때리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이렇게 헤드 무게를 가지고 공에 터치감을 주는 거죠. 우리가 하이파이브 하듯이. 백발백중 여러분들 퍼팅 실력이 향상돼서 여러분들의 스코어가 최소 10타 이상이 줄 수 있어요. 퍼터만 잘하면.